여든이 넘는 나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만학도가 화제입니다. 역대 전남대 박사학위자 중 최고령이라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나이인데 어떻게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었는지 주인공 박진채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셨어요. 네. 박사 논문의 주제가 어떤 거였죠? 예, 네,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력의 관계에서 세계 시민 의식이 매개 효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네,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박사 학위를 따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제가 평교사 때부터 연구력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운동을 30여 년간 실시해 왔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평화를 희구하는 국제기구로서 국제의 교육과 평생교육을 부르짖은 기구입니다. 따라서 저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문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년 후에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박사학위에 도전했습니다. 네,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예, 솔직히 그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는데 좀 어색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탓으로 건강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전남대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또 심장도 좋지 않아서 심박동기를 삽입 수술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다소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가족들이나 친지들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히 가족이나 친지들은 직접적인 제 연구에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만은 저의 아내나 아들, 딸들이 항상 저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준 힘이 컸습니다. 사실 저의 아들이 저의 연구 논문에 자료를 정리해주는 일을 도와주기는 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교단에 계셨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1975년 광주 충장중학교에서 문교부 지정 연구학교를 지정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제는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이었습니다. 듣기 평가를 위해서는 제하고 미국 평화봉사단은 미셸 피에스토라는 분하고 문제를 작성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다음 날 아침 교내 방송을 통해서 영어 듣기 평가를 실시한 것이 최초의 영어 듣기 평가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1993년도에는 전라남도 교육청 장학사로 재직 시에 미국을 방문해서 영어 원어민 교사를 초청해서 영어 교사학습 방법 및 영어 교사들의 연구를 통한 방법도 개선한 일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나 하고 싶은 일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제가 그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세계 시민 의식이 높으면은 사회적 문제 해결력도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는 민주 시민 의식 또는 자기 국가에 대한 국가 정체성 또는 타 국가를 편견 없이 이해하는 다국적 의식 또는 지구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 시민 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만약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세계 시민 교육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이른 아침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